보이시나요 이거? 안녕하세요, 문츠입니다. 자, 오늘은 이 소혀로 바베큐를 해볼 건데요. 솔직히 저도 이 소혀를 다루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저도 손질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영상으로 보기만 했지. 와, 장난 아닌데. 이게 약혐이라서 이 영상은 건너뛰실 분들은 건너뛰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혀 바늘 같은 게 다 보이죠? 이건 식재료이기 때문에 막 너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재료입니다, 식재료. 우리가 늘 먹고 국밥 같은 데도 들어가고, 뭐 고급 일식에서도 우설 많이 먹죠. 자, 요거를 손질해 가지고 바베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길이가 얼마나 기냐면은 거의 뭐 제 상체 한 반 이상 넘어갑니다, 이거. 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손질해 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저도 이거 솔직히 처음 만지는 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자, 한번 손질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손질은 저도 영상으로 한두 번 본 게 다라서 못 먹을 것 같은 거 일단 다 도려내고 혀만 남겨두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턱뼈인가? 턱뼈인 것 같은데. 와, 이 안에도 연골이나 이런 게 진짜 많네요. 제가 막 피를 못 보고 이런 건 아닌데 좀 약간 무섭게 생긴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막 닭발이나 이런 걸 즐겨 먹진 않거든요. 먹긴 먹습니다. 와, 이 안에도 연골 이런 게 엄청 있구나. 이것도 나름 고급 부위는 고급 부위라 가지고 이렇게 손질 막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손질하는 방법은 일단 잘 몰라 가지고 일단 이 혀만 남겨 둘게요. 혀만. 다른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오 마이 갓. 이 껍데기만 까져야 되는데 지금 혀가 좀 로스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게 삶으면은 껍데기랑 이게 잘 분리되던데. 와, 이거 손질 완전 못하네. 제가 이 정도로 못하진 않는데 이렇게 겉에 색깔 살짝 간 것도 제거 같이 해줄게요. 자, 이상한 부위는 다 날렸고요. 겉에 막을 살살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게 또 우설은 살짝 이렇게 구이로 구워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어릴 때 인도에서 잠깐 초등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속아서 한번 먹어보고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 뒤로. 기회가 없기도 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진짜 정말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겠네요. 자, 손질은 거의 다 됐고요. 끝에 색깔 죽은 거 살짝만 정리하고. 제가 해본 고기 손질 중에 꽤 어려운 난이도의 고기인 것 같아요, 이게. 우설이 손질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둥그렇고 너무 이렇게 푹푹 빠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질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요런 식의 엄청 마블링 좋은 안심? 그런 느낌입니다. 마블링이 진짜 좋은 안심 느낌. 자, 장난 아니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간단하게 럽을 발라가지고 한번 바로 바베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럽을 뿌릴 건데요. 오늘은 그냥 딱히 계량하지 않고 뿌릴게요. 일단 설탕부터. 설탕 한번 쫙 발라주고. 예, 설탕 뿌리는 이유는 뭐 달달하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시간 굽는 바베큐가 아닌데 설탕을 조금 뿌려주면은 훨씬 그럴싸하게 익혀지는 효과가 납니다. 설탕이 익으면서, 설탕이 타면서. 소금 살짝 뿌려주고요. 요즘에도 소금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데스 소금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후추, 마지막에 파프리카. 오늘은 파프리카 파우더를 좀 뿌려줄게요. 그냥 스모크드 파프리카 아니고 그냥 파프리카 시즈닝이에요.
오늘은 마지막에 바베큐 소스까지 좀 더 빨라가지고 색을 이쁘게 낼 거라가지고 파프리카 시즈닝까지 뿌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럭은 다 뿌려졌습니다. 예, 상온에도 충분히 있었으니까 지금 그냥 바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20도에서 구울 건데요. 우설도 73도까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93도까지 호일에 한번 싸주겠습니다. 살짝 익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부드럽게 익혀버릴 거예요. 수육처럼. 자, 요렇게. 저도 처음 구워보는 거라 가지고 이게 몇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73도까지 한번 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딱 봐도 58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네요. 120도 정도에서 3시간 정도 조금 안 되게 구우니까 내부 온도가 70도가 이제 넘어가거든요. 이제 호일을 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싸주세요. 그리고 93도가 넘을 때까지 다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0도에 도달해서 잠깐 빼주고 여기다가 소스를 더 발라서 한 번 더 말려주겠습니다. 자, 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현해요. 이거 와우, 누가 봐도 현다 형. 와, 소스를 발라가지고 좀 말려주겠습니다. 자, 요 상태로 다시 그릴에 넣어서 말리면은 좀 이쁘게 나올 거예요. 한 15분 정도 말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말랐고요. 말랐는데 중간에 제가 장사를 해야 돼가지고 이게 조금 보온고에 잠깐 오래 놔뒀었어요. 상태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한번 썰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또 유튜브만 하면 좋은데 장사를 하는 도중이라서 약간 말랐는데 조금 아쉽긴 해도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우와, 와, 보이시나요? 와, 이 스모크링도 진짜 대박이죠? 자, 한번 먹어봅시다. 와, 식감이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우와, 자, 보시면은 와, 이게 안 먹어봐도 땡글 쫄리긴 막 그럴 느낌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 젤리는 오바고 뭔가 그런 포도 젤리 그런 느낌도 나는데 오, 독특합니다. 이게 뭔가 고기 느낌은 아니야. 고기 느낌은 아니고 뭔가 독특한데 한 번씩 조금씩 먹어봐요. 뭔가 계속 입에서 안에서 계속 쫀득거려요. 계속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는데 익숙한 식감인데 나는 식감이 너무 독특한 것 같아. 다른 거 되게 엉덩이세요. 순간 탁사 돋았어. 소랑 키스하는 아, 진짜 약간 이게 독특해요. 독특해. 이게 뭘로 표현할래요? 나한테 약간 소름 돋는 맛? 약간 소름 돋고 계속 뭔가 찔끔찔끔 하는 게 나와 있어가지고 약간 무서워 맛이. 원래는 구이로 먹을 때 이거보다 더 질겨요? 훨씬 부드러워요. 맛있는데죠? 아, 근데 저는 13년 요리하면서 이 두께로 먹어본 적은 처음. 맞아. 원래 진짜 얇게 떠주잖아 이렇게. 도전하게 만든 맛이 재밌네 이거. 재밌네. 모르겠어, 이게 맛있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뭐 애매하고 독특해. 이상이 독특해요. 진짜 묘한 이상한 독특한 맛인데. 특유의 향이 있어가지고 진짜 혀가 내 입속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우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맛있어요. 저는 정말 초딩 때 이후로는 처음 먹어봤는데 약간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영상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